네, 출발 중시연합 오늘은 하창봉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앞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국내 증시 이제 올해 첫 거래일 뭐니뭐니 해도 주인공은 전기차였습니다.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뭐 완성차부터 부품 할 것 없이 또 소재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이제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뭐 역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대거 출시할 것이라는 부분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반영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었던 건지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건지 지금도 늦지 않은 건지 오늘 그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여기 풀어볼까요? 네, 뭐 밤새 미국 증시가 보면 이제 차익물이 나왔는데 테슬라의 주가는 상승을 했죠. 네. 아, 740달러 한 3.4% 상승을 했고 G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전기차 업체 미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상승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제 국내 증시에서 보셨다시피 이 전기차, 자동차 관련주들이 새 첫 엑셀레이터를 강하게 밟아줬는데 한번 보여드렸던 이미지 같습니다. 물론 전 제조사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현대차가 지금 2월달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 GMP에서 이제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인데 아이오닉 5, 그러니까 올해 아이오닉 5, 내년에는 이제 6, 2022년에는 7, 그 라인업 하는데 중형 SUV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번 보이던 대로, 이거 프로젝트 명인데, 뭐, CV라는 프로젝트 명, 제네시스는 이제 JW, 그리고 이제, 뭐, 외국 사안으로 보게 되면, BMW 같은 경우는, BMW는 보면 전기차가 I 시리즈로 들어가는데, 뭐, IX, IX3, 그리고 또 아우디도, 아우디는 작년에 이트론으로 정의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건 약간 중대형 SUV입니다만은, 그래서 이트론 스포트백, 5.5라는 차를 좀 출시한다고 하고 테슬라 모델 Y는 뭐 어제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2021년도 하반기 올해 연말을 목표로 해서 거의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생산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면서 지금은 전 차종이 대부분이 SUV 라인인데 일단 많은 그 전기차 제조사들이 워낙 이제 우리 내연기관 차도 세단도 많이 만듭니다만 SUV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출시하는 전기차 라인업들은 사실 SUV 쪽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가 그 사이 쭉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배터리 쪽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배터리 될 것 같은데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죠. 예, 점유율은 잠깐 조금 바뀌었어요. 사실 어제 미국 중국 증시에서 CATL 연출과 급등했었는데 11월달까지 또 8월달까지 누적에는 LG화학이 1위였습니다. 24%였는데 11월달 누적 자료는 약간의 점유율 CATL이 좀 올라갔어요. 근데 뭐 그렇지만 이게 1위 2위가 크게 격차가 안 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CATL을 제끼고 1위로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은데 LG가 이렇게 이제 점유율 측면에서 CATL을 중국 CATL을 따라갔던 이유가 테슬라 쪽으로 납품을 했기 때문이죠. 그 흐름을 좀 이어가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올해 11월 달까지 점유율인데 주목할 거는 뭐냐면, 최근에 SDI도 4억가 신고가입니다만, SK 이노베이션의 약진이 되게 돋보였지 않습니까? 네. 어제 뭐, 투자인 시장 상승했는데, 이 점유율 올라오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SDI가 지금 5.8% 점유율 주춤한 사이에, SK 이노베이션이 사실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한 1년 전만 해도, 8위 정도 했었는데요. 점유율은 한 2%, 3%였습니다. 근데 어느새 이제 5.5%까지 올라온 거죠. 그만큼 이제 점유율 측면에서 SK 이노베이션의 그 약지도 되게 돋보이고, 하지만 이제 LG, 삼성, SK를 합치게 되면은 대략 30% 조금 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은 뭐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이어가지고 바로 이야기 할게요. 현대차 그래서 보니까 이제 왜 LG, SK, 또 특히나 어제 많이 움직였냐면은, 현대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GMP 배터리를 어떤 걸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단, 올해 나온 아이오닉 5는, SK 이노베이션이 전량 공급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한 10조 정도 규모가 되고, 그리고 내년에 공급할 아이오닉 6 같은 걸 탑재되는 것이, 이제 LG 쪽하고 중국의 CATL, 이건 대략 16조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관점에서, 딱 보면 눈에 보이는데 SK 이노베이션이 팍 치고 오는 겁니다. 1차 쪽에서 이제 10조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가장 어제 결정적으로 트리거를 줬고 앞으로 보셔야 됐고 오늘도 아마 제가 판단할 땐 장 초반에 삼성 SDI 가을 것 같은데 3차 물량,
그러니까 아이오닉 7에 들어온 3차 물량을 누가 가져갈 거냐는 겁니다. 대략 규모는 한 25조 정도가 된다고 해요. 1월달 중으로 현대차가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삼성은 보면 예전에 삼성자동차, 지금의 뭐 보면 삼성노조자동차 95년도인가요? 한번 하다가 직접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약간 틀어졌다고 해요. 삼성하고 현대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물론 삼성이 공식적으로 지금 자동차를 하진 않습니다만은 옛날 한 25년 전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현대와 삼성이 배터리 자동차 부분에서 협력을 보인 적은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하는데 과연 아이오닉 7, 그러니까 3차 배터리 공급사에서 삼성 SDI가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 수 있다는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해요. 여기에 이제 삼성하고 이노베이션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제 보면 LG화학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SK이노베이션이나 SDI가 많이 올랐는데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 배터리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정책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 SDI도 시장에서는 현대차 쪽으로 배터리 납품 가능성이 높다. 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현대차가 이제 새로운 그 플랫폼 안에서 전기차들을 계속해서 출시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어제 시장에 한꺼번에 좀 보여졌던 게 아닌가 싶고요. 만들어내는 거 만들어내는 건데 이제 이게 정말 잘 팔릴 것인가에 그렇죠.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가장 큰 시장 가운데 하나인 중국 쪽에 최근에 동향도 짚어볼 필요 있어 보이는데요. 네. 중국하고 일본을 좀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왜냐하면 우리만 또 보는 건 아니니까. 워낙 미국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중국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정부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던 신에너지 차량 산업 발전 계획을 다시 한번 좀 보면요. 그냥 딱 처음에 두 줄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4년밖에 남지 않았죠. 중국의 신차 판매 중에서 신에너지 차량을 20%까지 올리겠다. 이게 이제 목표가 있고, 또 하나가 향후 15년 내, 그러니까 2035년까지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를 완전 퇴출순하겠다. 바로 이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중국 정부는 계속적으로 밀고 가는 거고, 여기에 그동안 잠잠했던 일본의 도요타가 장난이 아닙니다. 연초 접어들어서 상당히 좀 세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테슬라를 전기차의 원조로 합니다만은 사실은 하이브리드 카라고 이야기하는 PHEV 같은 경우는 도요타 프리우스가 먼저였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냐의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 도요타 일본 기업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조금 우리나라에서 기분이 조금 나쁜데, 일본은 약간 그 장인정신이 많기 때문에 도요타 같은 차를 만들 때도 완벽하지 않으면 출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는 이야기로 일본 차는 장고장이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람, 이건 왜 그러냐면, 일본은 뭔가 물건을 만들 때, 뭐 테슬라가 조금 다른데요. 이게 완벽하게 검증되기 전까지는 노출을 안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지금, 도요타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은, 올해 이제 이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라는 건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내용 이야기를 보니까, 10분 완충에 우리가 보통 지금 사용하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보다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500km 주행을 좀 가능하다. 이게 내용인데, 그 주행 시간.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충전소도 중요한데, 배터리 그 충전 시간입니다. 네. 우리 주유소는 그냥 5분 내에 끝나는데 이거는 뭐 30분 이상 걸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도요타 쪽은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쪽으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집중 경영을 강하는데, 우리나라가 2030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 빠릅니다. 2025년. 그만큼 예전에 그 작년 9월 달에 앨런 머스크도 새로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털겠습니다만은 2021년 접어들어서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가지 않을까 볼 수 있고, 도요타는 또 일본 차가 조금 작잖아요. 네. 올해는 경차 하나 만든다고 해요. 한 1,800만 원 이하짜리 소형인데, 중요한 거는 도요타도 움직였다. 이건 우리가 움직였고 제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체크해야 될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바짝 올라간 전기차 투자 전략은 네.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 오늘 장이 조금 중요한데요. 장이 뭐 오늘 물론 뭐 미국에서 약간 차이밍은 나왔는데 그게 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일단 테슬라가 먼저 뿔을 붙인 건 맞습니다. 예, 50만 대 목표에는 거의 99% 달성을 했고요. 일단 2021년도가 완전 경쟁 구도로 간다는 게 우리가 좀 주제에 대해 사실 같고,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시에서 재미난 게, 그래도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에 들어가는 삼성, LG, SK가 주요 배터리 공급에 있어서 또는 완성차 현대차와의 협업을 계속 강화한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큰 축이 되는 거죠. 그 그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들, 기업들은 일단 어제 조금 슈팅이 많이 났는데
한편으로 보면 2021년도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전히 전기차가 중심에 있다는 걸 좀 지켜본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약간 오버슈팅에 따른 차익률은 있겠지만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SDI나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또 테슬라의 모델 Y 이런 부분에 계속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